신민아와 김선호가 일으킨 열풍, 팬들의 부러움을 자아냈다. 한국 연예계에서는 유명 연예인 커플의 등장이 팬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민아와 김선호 커플의 이름이 부정할 수 없는 열풍을 일으키며 팬들로 하여금 그들의 성공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부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신민아는 순수한 외모와 최고 수준의 연기 실력으로 유명하며 김선호는 뛰어난 연기 실력과 독특한 매력으로 잘 알려진 배우입니다. 이들이 관계를 공개하면서 한국 연예계 전체가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커플의 행복과 진심은 팬들을 녹이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부러움을 자아냈습니다. 신민아와 김선호가 자신들의 SNS에서 달콤하고 행복한 순간들을 공유함으로써 팬들은 그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각 사진과 이야기는 서로 간의 진심과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더 넓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존경과 함께 일부 팬들은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부러움은 그들이 이 커플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비교하며 비슷한 삶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신민아와 김선호는 이상적인 관계의 상징이 되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그만큼 밝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관계가 독특하며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러움 대신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배우고 감사하며 그것을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예술적인 측면에서 신민아와 김선호의 조합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 예술 프로젝트에서 협력해왔으며 그들의 만남마다 관객들은 그들의 관계의 조화와 자연스러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매력으로 신민아와 김선호는 이상적인 관계의 모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에게 용기와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복과 성공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을 믿고 응원해온 모든 이들에게 속합니다. 4월 10일 뉴욕타임스는 뉴저지 LA블 에더가 유튜버 앱 미들 칠레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위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더는 익명의 유튜버의 신원을 밝히도록 구글, 유튜브의 모기업에 명령을 내리도록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누지언지에 대한 비방적이고 조롱적인 동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에서 상당한 조회수와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 다양한 헤드라인을 만들며 @미들 7 인꾀 비꼬는 동영상으로 대응했습니다. 4월 11일 @미들 7 인 누지언지에게 소송을 당한 후 미들 7 야이 사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동영상에서 유튜버는 그래서 누지언즈의 레이블이 나를 소송했어요. 나는 깨어나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수익 창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키키 점.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니까 무서워요. 처음에는 아이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재미있게 동영상을 올린 뒤 이렇게까지 왔어요. 한숨. 나는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는데. 사과는 민지가 이미 써놨으니까 생략할게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의 댓글 섹션에서 미들 7인 비꼬는 어조로 무서워 죽겠네요 유유라는 댓글을 고정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 유튜버를 비판하고 이 녀석은 도끼를 차올라 그냥 울컥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사라져야 해. 이런 걸로 기뻐하는 거야? 상황을 모르는 거야? 키키, 보통 이런 사람들은 경찰서에 가기 직전까지 입만 살짝 벌려놓고 다니더라.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기만 하면 이렇게 크게 입 벌리는 거지. 나는 4년 동안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와 아이돌 갤러리에 있었고 내 끝은 분명해. 키키, 진짜 사과인가요?
소장이 온라인 정보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걸 떠돌려 당한 후에 완전히 실수한 거 기억나. 제대로 소송 당했으면 좋겠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4월 10일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정보에 따르면 누지언즈의 레이블이 네더가 유명 유튜버 앳미들 칠레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송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이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인터넷에서의 명예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튜버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그들의 행동과 영상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유명 유튜버가 브랜드에 대한 훼손적이고 조롱적인 콘텐츠를 게시했고 그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유튜버나 소셜미디어 스타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언행은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 문제는 온라인 활동의 규범을 제고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온라인 활동과 법적 책임 사이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사용자들은 자신의 영상과 행동이 법과 규제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온라인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주목을 촉구합니다. 뉴미디어 시대에는 정보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며 특히 온라인 활동이 법적으로 제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제공업체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용자들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공간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커뮤니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유명 유튜버와 기업 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수많은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용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는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기업의 이미지와 이익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과 이미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소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종종 장기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뿐만 아니라 종종 미디어의 주목을 받아 더 큰 화두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호간의 대화와 협상이 중요합니다. 기업과 유명 인플루언서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윤리와 규범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은 법과 제도의 역할에 대한 고찰을 유도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법적 규제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창의성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기술적 발전과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공간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